안녕하시죠? 예, 비가 많이 왔어요.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아, 이분 아주 멋있게 생기셨죠? 진국의 신사처럼 생기셨습니다. 예, 안경을 탁 쓰셨는데 안경 도수도 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예, 하얀 다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안경 도수가 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머리 색깔이 아주 하얗습니다. 상당히 하얗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습니다. 쾌활하게 웃으셨죠? 행복하게 웃으셨습니다. 여기 머리가 너무너무 하얘서 검은 사인펜으로 들어가기가 무색할 정도로 하얗습니다. 이 앞편에 그랬고요. 이 뒤편으로 이제 제가 사진 찍을 때 뒤편은 약간 어두운 쪽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뒷머리는 좀 진하게 나와 있네요. 예. 참 멋있는 스타일의 머리입니다. 저도 이제 머리가 이렇게 휘어지면은 좀 이렇게 멋있게 돼야 할 텐데 지난번에 좀 보니까 머리가 너무나 그 뭐라죠? 아주 나쁜 회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아직까지는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머리결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항상 제가 부러워합니다. 카키색 이렇게 조금 진한 색깔로 해볼까요? 예. 앞스. 예. 옷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체크무늬, 큼직한 체크무늬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그리기가 힘들네요. 예, 이분은 사랑과 행복, 그리고 15분 전에 연꽃님, 같이 오신 연꽃님 그렸고요. 지금 바로 사랑과 행복님을 그렸습니다. 두 분은 부부이십니다. 아름다운 부부이십니다. 영상 두 분 거 공유하셔서 카톡에 담으시고요. 그리고 사모님 건 사모님은 쇼트 영상도 16초짜리 올렸습니다. 찾으셔서 함께 공유하셔서 카톡에 담으셔서 예쁜 추억 만드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